자, 개각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아베 총리가 개각을 했습니다. 보도를 통해서 보셨습니다만, 극우 성향의 측근들이 대거 포진했다. 최근 경제보복의 3인방으로 불리는 세코이로시계 참의원 간사장으로 가고, 하기요다 고이치는 자민당 간사장 대행에서 문부과학상으로 갑니다. 아마리 아키라는 자민당 세제조사회장으로 가고, 가장 큰 문제적인 인물이죠. 고노다로 외무상이 방위상으로 가는데, 외무상은 이제 외무부, 우리나라의 외무장관 격인데, 방위성은 일단 일본이 군대가 없고 자위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는 건데, 사실상 우리의 국방부 격입니다. 그래서 국방부 장관으로 갑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이 자기 자리를 이제 뺏기게 된 거죠. 자리를 떠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한국과의 안보는 협력이 강화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고노다로가 이 자리에 와서 그게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걸 수도 있죠. 결국에는 아베가 자기가 하고 싶은 우경화와 군대를 보유하고 전쟁을 할수 있는 나라를 가기 위해서 최측근을 포진시켰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극우적인 성향을 지속적으로 지속하겠다는 의도라고 보이지거든요. 생각을 절대 바꾸지 않겠다, 네. 기조를 절대 바꾸지 않겠다, 이렇게 보이지는데, 결국 회전문 인사라고 비판받을 수 있도록 방금 말씀하신 방위상 같은 경우, 고노다로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얼마나 멸시하고 무시했습니까? 저런 사람을 방위상에 앉히고, 또그 자민당 간사장 대행을 했던 고이치 같은 경우, 고이치도 아시는 것처럼 문무과학상이 됐는데, 이 사람도 뭐그 일본 교과서를 통해서 역사 왜곡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문무과학상에 앉혀가지고 실제 교육을 담당하는, 또는 교과서를 만드는 일에 최전방에서 일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문제가 되고요. 스가 요시히데 같은 관방장관 유임됐습니다. 유임된 유일한 두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스가도 잘 아시는 것처럼 계속 발언하는 내용들을 보면 우리를 무시하고 결례적인 행동도 너무너무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그대로 들어갔고, 고이즈미 같은 게 고이즈미 아들이죠. 예전에 고이즈미 총리의 아들이 이제 포스트 아베의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그 여러 가지 정황들이 보이는데, 그 고이즈미를 기용했다는 점도 특이하게 볼 뿐입니다. 아버지 고이즈미는 사과했는데, 저 아들 고이즈미는 사과하는 게 아니라 아베 밑에서 아베의 뜻과 같이 그러게요. 하는 모습을 보여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아베 우익 측근들이 중요한 자리를 앉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세계 품목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 우리만 이렇게 불이익을 볼수 없다, WTO에 결국은 재소환 절차에 돌입했는데, 최근에 이제 내년 있을 도쿄올림픽의 우길기 사용도 그렇고, 결국에는 일본은 우리와의 관계 개선을 할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본은 지금 한국이 국내 문제 때문에 반일 프레임 자체가 걸렸다가 지금 뭐 거의 사라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뭐 그냥 이 상태로 걸고 갔을 때 나쁠 게 없다. 한국이 지소미아 파기 부분을 갖다가 수습하는 쪽으로 뭐 다시 하자고 하거나, 아니면 뭐이1 플러스 1 플러스 알파 형태로 한국의 기업과 한국 정부가 지금 징용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안을 낸다면 협상에 응하겠다. 그렇지만 한국이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이대로 가겠다, 누가 아쉬운지 가보자, 이런 입장을 정해놓고 이번에도 오히려 더 강경을 배치했다, 이래 봐요.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는 지금 한국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국을 둘러싼 논란이 굉장히 해피한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전화위복, 뭐 세옹지마, 북한과의 대화 국면 때만 해도 현 정권이 굉장히 밝은 이야기들로 가득했는데, 국내외 현 시점만 놓고 보면 굉장히 꽉 막힌 그런 정국인 것 같습니다.